수억 원대의 주식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재산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TV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재산 문제. 현물출자를 했으면 주식이 있어야 될 텐데 필연적으로 그 주식이 재산신고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 해명을 하려면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기자회견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지용 후보가 아들의 회사에 땅을 출자하고 받은 6억 원대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지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억 원대의 주식과 함께 추가로 누락된 재산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허위의 재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자신의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그 4월 11일 제주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 후보가 출자한 회사가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있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이 거리 유세에서 양 후보의 재산이 40억 원대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수 위원장은 양 후보의 재산이 공시지가로는 3억 원대지만 실거래가로 환산할 경우 40억 원대가 맞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